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더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민간이 시공하는 임대주택인데 전세난 속에서도 세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왜일까요? 계속해서 김기송 기자입니다.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수도권 최초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인데 두 번의 모집 동안 임차인을 다 구하지 못했습니다. 전평형 모두 미달되며 추가 모집까지 앞둔 상황입니다. 8,3 2억에 45만 원이에요. 세대수가 워낙 많잖아요, 거기. 임대하는 게 3,578세대예요.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시공한 주택에 임차인이 8년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% 이하인 게 특징입니다. 그러나 임차 형태가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이 금액이면 차라리 전셋집을 구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큽니다. 두 차례 모집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. 실제 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의 보증금은 2억 원, 월세는 45만 원 수준인데 바로 옆 아파트 전셋값 2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월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. 서울 고척동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 역시 민간임대 전용 79제곱미터는 보증금이 1억 4,500만 원에 월세가 최대 88만 원이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.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월세 중심의 매입임대를 늘리는 정책 방향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. 여기에 임대아파트라는 꼬리표도 세입자들이 입주를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. SBS CNBC 김기송입니다.